2022 GSL Season 2. (1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세트 대결입니다. 파란색 김준호. Dragon Phoenix Gaming Hero. 이에 맞서는 빨간색 박수호. Teen NV DRG. 여기서 견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일꾼 붙였습니다. 전망 넓히고 오. 성공. 일단 좀 맞겠으면 아주 그렇지 않아 깨고. 별거 아닌데 저분이 저게 너무 싫고요. 그리고 돈 쓰기 만들었습니다. 딱 거의 보호막만 벗겨졌기 때문에 조금 더 기분 좋은 상황. 네. 위로 들어가서 하나씩 견제. 지금 세 개가 뭉쳐서 들어가요. 이건 원하는 성과까지는 못 나왔어요. 네. 지금 한 네 개 정도 잡으려고 했는데 오. 안 죽고 네 개면 딱 됐네요. 네, 잡았네요. 딱 됐네요. 예, 계획한 대로. 안 죽었으면 됐어요. 쭉 지금 밀고 들어갈 준비를. 여섯이 쪽 연결체 약간 페이크 느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문제는 몰아치면서 저 확장까지 확보하게 되면 막아서 프로 저기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어려운 상황 될 수 있죠. 네. 근데 저 센터 수정탑은 또 관문을 저쪽으로 심시티로 막겠다. 와. 야, 거의 뭐 테란 같은데요? 네. 원래는 6시 오른쪽으로 돌리는 병력이 까다로워서 오른쪽 언덕 위쪽을 틀어막아 버리는데 여기도 막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저 왼쪽 위를 막고 오른쪽을 열어두게 되면 5시, 4시 지역 쪽에 멀티 가져갈 수 있는 동선이 생기잖아요. 네. 그 순수 프로토스 느낌 드는데요. 네. 네 다른 중. 네 다른 뭐 그 기교를 고려하는 유닛들 쓰지 않고. 예, 소환 들어갔다. 힘, 파워로. 힘, 공격 본능. 네, 나는 관문이니만 써. 뭐 분열계 이런 것들 안 써. 약간 이 네. 느낌이에요. 자원을 통해서 추적자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달라요. 느낌이 완전 달라요. 자 계속 짜내고 있습니다. 네, 한번 타이밍 잡고. 올인류의 뭐 관문 찌르기가 아니라 확장 가져가면서 운용도 가능하게 지금 판은 짜놨거든요. 네. 자 여기 지금 에버스하면서 지금 내기 전면. 진짜 테란참 하는데요. 이러면서 은근슬쩍 또 중앙 확장 가져가려고요. 네. 아니 이거. 와. 근데 보성주식 프로토스 같은 느낌으로. 이거 확실한 건. 가스 채취 안 하고 관문 위주로만 게임한다고 했을 때 관문 8개 정도가. 12개, 맞나 15개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그러, 네. 왠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오, 근데 그거 예상하고. 오, 보냈어요. 야. 오. 그리고 이거, 예언자가 왔어. 이거 맞고 지금 진출되어 있는 병력이 센터 저 멀티 한번 취소시킬 수 있다면. 와. 김준우가 멀티가 오히려 더 많아지거든요. 자, 그래도 네, 컨트롤. 에버스 하는 병력이 있습니다, 여기. 역장으로 빼주고 역장으로 갈라야겠는데요. 이건. 와, 역장까지. 어쨌거나 박선수는 이맵에서 버티면서 우리 먼저 뛰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좋은 맵이에요. 네. 저 위로 올라가서 추적자를 더 아니 근데 여기서 그냥 추적자만 찍어서 바퀴개멸충 상대로 뚫기에는 한번 또 쥐어요. 네. 한번 또 쥐어요. 추가 면역 계속 짜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광전세까지 추가하고 있어요. 이거 거의 군락가면 죽는다 약간 이 느낌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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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이득을 또 얻어주면 이거 뭐 프로토스 네이버에도 여러 종족 있잖아요. 이거 다른 종족의 기술 따위는 우린 받아들이지 않아 이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관문이 길도 빡뜨고 있어요. 탐사정 연력이 잡힌 게 좀 원래 아파야 되는데 탐사정이 거의 90기까지 있었었다 보니까 손해가 커 보이지 않네요. 중앙 멀티 지역 쪽까지 돌아가고 근데 결국에 한번 흔들어 놔야 됩니다. 불락 유닛까지 준비하면 저희가 분명히 좋아지는 건 맞긴 한데 문제는 그 전에 그거 부하장 하나라도 날아가면 프로토스가 자원 더 먹거든요. 그럼 자원으로 찍어 누러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박소호 선수가 이상적으로 잘 막고 있어요. 확실히 싸게 잘 막았죠. 거의 저글링만 소비해서 막고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진짜 아직까지 잘 막지만 정말 단 한 군데를 더 확장이 공략되면 안 됩니다. 와 근데 이거 집정관이 어느 바뀌거든요. 이거 그리고 강전사 16개, 관문 16개예요. 네. 이거 지금 올라와서 소모전 해주고 시간 살짝만 벌어도 강전사 16개 또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밀고 들어온 상황에서 이 전면에 게다가 업그레이드! 이거 송담업! 맹독풍을 집정관이 앞에서 탱킹해주면 추가로 오는 3시점 네. 추격으로 강전사 숫자 엄청 많거든요. 전면에 오면서 밀어붙이는 압도적인 힘으로 야 이게 되나요? 아니 네. 6시가 깨져도 광전사 16개 아니 이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추가 면역 소환해서 막아내고요. 모그가 프로토스의 소모전이 안 돼요. 네, 자 소모전 싸움 힘싸움 진대 김준호 이 추가 관문에서 이 병력 찍어내면서 이 병력 관문의 힘으로 찍어 눌렀어요. 경기 좀 끝났습니다. 2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2세트 대결입니다. 파란색 김준호, 이에 맞서는 빨간색 박수호. 김준호 선수가 시즌1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엄청 갈고 닦은 게 눈에 보였어요. 결국에 6시적 8가스까지만 가져가게 됐다라고 하면 이전에 박수호 선수가 병력 돌려서 이득 거둔 것처럼 자원이 못 따라갔을 텐데 10가스까지 4가스로 가져가고 그 이후에 병력 양분해놓은 상태로 이득을 거두면서 소모전을 해주고 6가스 이후 직전관.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또 중요했던 건 어떤 종족전을 하던 간에 상대방의 체제를 강제하는 게 가장 좋은 플레이거든요. 네. 지금 당장에 김준호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는 적의 입장에서 뮤탈리스크를 절대 할 수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강제성을 띄워두고 난 이후에 심시트로 다 틀어막고 내가 양쪽으로 병력을 보내놓으니까 네. 박수호 선수가 주력 병력을 크게 돌리는 플레이 시도도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의도된 거네요? 이건. 이게 이거 보고 올인하려면 올인해라. 어차피 연자 찍으면서 막을 거고 그 이후에 병력 돌리는 건 더 큰 곳을 어차피 다 틀어 막을 거니 의도가 다분한 것 같습니다. 네. 저 심지트가 딱 위험할 만한 시점은 어차피 예언자 빌드라 웬만한 맹독충은 그래도 막을 것 같고 그렇다면 괴물충 올인 정도인데 딱 그거 제외하면 딱히 이제 그 시점이 없다는 거죠. 네. 열심히 몰아내고 있고요. 지금 독이째. 자, 포촉 하나가 좀 완성됐고요. 오오아 하나 터졌어요. 여섯 개 끊어냈습니다. 네. 아니 테란전 하듯이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요즘 테란전 대부분 전진 관문 짓거든요. 운영가도. 오. 아니 지금 박수호 시야에 저거 아직 없거든요. 아예 없을 네. 거예요. 아예 없잖아요. 와 이거 박수호 선수 여기서 지금 추가된 애벌레가 일벌레 찍히면 못 막아요. 네. 네. 그리고 추가면 또 옵니다. 수비했었던 추적자 가담하기 때문에 이번 턴은 좀 셉니다. 그래서 저그링 돌려서 트리플 한 번 더 견제해줘야 되는 박수호 선수. 오! 앞전멸! 저그링 없는 거 봐서 오, 근데 이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저그링 붙고 있어요. 그래서 저그링 뭐야? 와졌어? 네. 상대를 바꿨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소모전을 해주게 되면 이 수정탑을 일단 무조건 깨야 돼요. 멀티 흔드는 것보다도 수정탑을 깨서 추가 병력 합류되는 거 늦게 만들어 놔야만 돌진된 네. 광전 3류 타이밍이 늦습니다. 저글링 트리플에 돌아갔는데 이번에도 이득 거둘 수 있지 않나요? 여기서 한 번 더 이득 거두는 박서호 선수가 기회를 잡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 자주 쪼에는 견제가 좀 들어왔고 그렇다면 네. 여기 들어간 병력이 이득을 터치할 수 있나요? 광물 1100인 거 광전사 다시 한번 찍어서 이쪽에 합류해서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그 판단 못하게 저글링 돌아간 걸로 턴 한 번 또 뺐어요. 네. 자, 이제 돌리면서 계속 돌아가는 병력 자원충 쪽에 좀 스크래치가 있고 괴멸충도 엄청 늘어났어. 이전에 괴멸충이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었는데 괴멸충 이 정도 모이면 이제 담재 피하느라 전멸을 모두 네. 써야 되거든요. 싸움에서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하면서 안정적으로 수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광전사 오는 타이밍에는 딱 이제 맹독충이 변세되기 때문에 광전사 녹이면서 싸움이 되고요. 네, 어우 담재. 그리고 뒷전면 빠지면 광전사가 먼저 녹아버려요. 네. 그리고 트리플 족 쪽에 저글링 결국에 제거 못했습니다. 삼선정 싹 다 잡은 상태로 펜터맨 적도 이겼어요. 6시도 지켰고 나가 떨어졌어요. 저희 병력을 몰리게 된 제니! 네! 박수호! 자 이번에 들어오는 병력을 완벽하게 들어맞고 지금 정원이 돌려 상대방의 자원줄을 파괴하며 승리를 따냈습니다. 1대1!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3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3세트 대결입니다. 파란색 김준호, 이에 맞선 빨간색 박수호. 이게 2세트에서 김준호가 쓸 빌드를 3세트에 썼다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세트에 김준호 선수는 오히려 뭔가 심적 부담감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관문 계속 쉬고 있는 것도 박수호 선수가 대군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사도도 돌아와서 입구쪽에 홀드해두고 중강이 나왔을 때 대군주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방금 이 타이밍에 오히려 사도가 잡혔으면 저 대군주 김준호가 못 잡았어요. 결국에 입구쪽이 비기 때문에 저글링 라인 팔 수 있는 타이밍 만들 수 있었거든요. 네. 어? 근데 황원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분열기는 일단 쓰긴 쓰는데 이 다음에 네. 좀 약간 연타 공격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죠. 짓던 거 취소했나요? 네. 여기 스모크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취소인가 본데? 아 이거 취 이게 저울링 네. 때문에 말린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저울링이 좀 못 열고 네. 올인인가 뭔가 싶어서 네 약간 자원을 조금 다르게 네. 썼던 것 같은데 들어가서 안쪽 자원들 보고 나갔네요. 네 지원소에다가 분강님 돌아오고 있는 것까지 일격이 네. 너무 아픕니다. 그렇죠. 네. 아이고 분열기 쪽 그 개발되는 것까지 좀 확인하고 여기 저 전이 와서 한계도기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말렸는데요? 네. 트리플 기반이라 저기는 박수호 선수가 그리고 내려오고, 트리플 내리고. 지역 쪽에 이거 쿠리 아직 안 돌아서 쿠리 안 돌아서 우와! 아니 옆에 붙였대. 우와! 아니 이게 더더요? 분열기의 정확불 판정 굉장히 좋은 판정 중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아니, 하나는 맞겠지가 이러면 이제 정면에 내 직접 오는다. 아, 위쪽. 오. 네, 오.
이러면서 정화 폭발이 막 대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대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발 더. 다시 한 번. 한 발 더. 아직 한 두 발 더 있어요. 이거 불러서도 이렇게. 오야. 이제 없나요? 이거 저거 한 발만 더 있으면. 한 발만 더 있으면 아, 뭔가 될 것 같은 양인데. 그렇죠. 네, 한 발만 더. 근데 분광기가 있어서 저분도 여기서 맞아버리면 난리 납니다. 오! 와! 자, 이거 이제 끌어내고 있는 차량 지금 몰아내고 지금 위에서 추가병 또 와요. 아, 근데 이 앞전멸하는 타이밍에 딱 저거 추가병력 합류됐거든요. 네. 오, 그거 봐봐. 200일은 유지가 돼야 계속 쏠 텐데요. 네. 출근 다시. 진짜 그 한 끗 차이 조금만 한 발만 더 들어갔다면 하는 그 아주 네. 계속 남거든요. 그리고 8분대에서 9분대로 넘어가는 타이밍에 본진 쪽의 광물이 보통 마르다 보니까 이번에 맞네. 진짜 김준호 선수 이거 마지막 밖에 없어요. 와! 한 발 더. 오, 그래도 이거 잘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병력 추가 바퀴 10개 딱 나오기 전에 컨트롤로 승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박소호 선수가 여기서 담점 한두 번이라도 맞추면 변수 생겨요. 네. 저 지금 밀고 지금 여기서의 싸움인데요. 지형은 근데 이거 토스가 싸움 걸만 하거든요. 네. 네. 오른쪽에 담점 피해주고. 네? 이거 전멸 컨트롤 여부 있거든요. 그렇죠. 오케이. 특히 한 기씩 빼주는 컨트롤 네. 나와버리면 저거 이거요. 그렇죠. 상대 네. 저거 언덕에 시야가 없어요. 이거 저글링 난이 때서 엄청 흔들렸던 경기 분열기가 대박으로 터질 듯 맞들. 네, 다시 한번 한두 번 터진 건데 이거 양에서. 추적자 20명 끌어버리나요? 그리고 한두개씩 빼는 끌어버리나요? 여왕이 한기라서 에벌레 생명 계속 핏줄 있어요. 담집도 안 맞고 있고 저 위에서 앞으로? 야 이걸 이걸? 이제부터 뒤전멸 하나씩 이걸? 이제부터 뒤전멸 하나씩 플랜트 타임이 안 나와요. 이러면 막아달래요. 핏줄어 지지! 공격 본능 김준호 공격으로 뚫어버리네요. 2022 GSL Season 2